Yo, GTU?자, 이렇게 놓으면은 할머니들이 박수를 주고 가실 거고요. 아이씨. 비가 온다고 주차장님이 또 박스를 덮어놨어요. 제가 매번 안 그래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비가 오니까 모드는 레이스에서 레이 모드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티윤입니다. 일기예보에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출근을 할 때 바이크를 타고 출근했는데, 또 빗나갔어요. 빗나갔고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요즘에 바이크를 항상 저기 안경원 앞에 아이젠트리 앞에 세워놓는데, 비가 올 때마다 형님이 아까처럼 그렇게 박스를 덮어주세요. 제가 말씀드렸거든요. 형님 그거 비 올 때마다 귀찮으신데 하지 마시라, 놔두시라, 괜찮다 그랬는데도 그래 놓고 또 수도박스대기를 또 덮어놓으세요. 이게 바이크를 같이 샀잖아요, 같은 날. 그런 동지애가 또 발동을 하시나 봐요. 저야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뭐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. 요 근래에 지금 일기예보가 안 맞아떨어진 게 기상청한테 속은 게 지금 몇 번째인지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기예보가 많이 빗나갔었어요. 제 기억이 맞다면 대략 한 6번, 7번 정도는 틀렸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어제랑 그래도 새 바이크 비 안 맞추려고 계속 탁 타고 다니고 했는데 오늘은 딱 걸렸네요. 뭐 이렇게 된 이상 내일도 비 안 온다고 현재 일기예보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,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내일이랑 모레랑 바이크로 출근하고 일요일쯤에는 아예 뭐 개인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때쯤 돼서 빗물이 계속 들어와요. 바이크가 빗물 맞으면 별로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은 대로 세차장 가서 맨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평소에 레이스 모드에서 오늘 지금 노면이 젖은 상태로 레인 모드로 바꿨더니 출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네요. 출력이 한 반 정도 뚝 떨어지는 기분이에요. GTU? 비가 오고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레인 모드로 바꿔놨다 하더라도 평소보다는 훨씬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. 비 올 때는 여기 저 아스팔트에 화살표 같은 거 그려진 거 있잖아요. 방향 이쪽으로 가라, 저쪽으로 가라 이런 거. 그럼 화살표도 웬만하면 밟지 마세요. 여기 저 유리섬유의 페인트로 차선이라든지 횡단보도나 이런 화살표들이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러워요. 그래서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갈 때도 아이들린 상태로 갈 수 있으면 스로틀을 땡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. 아, 짜증나, 씨. 비 안 온다며, 씨. GTU? 비는 맞았지만, 그래서 지금 패티는 촉촉하지만,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길이고요. 오늘은 집에 가서 오늘 찍은 거 편집 안 하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볼 겁니다. 여러분들도 비는 오지만 꼬송꼬송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이상 GTN이었습니다. 안녕. 아우. 사실 아파트 바닥이 제일 겁나요? 여기가 제일 무서워. 사이즈가 높아가지고 다리가 안 닿아. 오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됐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핑!